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장기레이스입니다. 장기레이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오늘 수업을 듣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 좀 흐름을 잘 잡으시면 되겠고요. 물론 점수가 오늘 수업 듣고 바로 점수가 6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엄청 좋겠지만,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겨우 이제 4월 된 시점이라 그렇게까지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공부를 할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그 나침반을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을 푸실 건데, 그 문제들이 기출문제 그 출제 경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수험생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좀 격가지들이 많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간혹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일부러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한다거나 사람들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역효과가 나는 거죠. 사람들 정신 차려서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렇죠. 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로서 좀 그렇게 좋지 못한 문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하시려면은 바로 이 기출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걱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바쁘니까요. 또 이걸 또 제가 또 하고 왔습니다. 총론부터 보는데요. 자, 이 총론의 18쪽에인가요? 그 총론부터 보시면은 이게 거기 이제 4번까지는 별로 사실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특히나 4번은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4번은 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한 번쯤 보는 정도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앞쪽에 1번이나 2번은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한 거거든요.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한 것은 1번 정도, 이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1번이 조금 더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1번을 좀 더 체크를 해 두시고 1번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법경기 얘기하잖아요. 종합학문이다. 근데 여기는 법경기가 다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미하는 바가 그거죠. 그 법경기를 말하는 거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이게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합이라는 것이. 다음에 3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이라고도 있죠. 이 학제적이라는 게 여러 분야의 학문을 다 동원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그 표현이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4번을 보시면,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죠. 과학은 이제 이 순수과학도 있고 또 응용과학도 있는데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됐고요. 다음에 5번은 약간은 우리 수준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방법을 말해요. 연구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자, 요거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이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해요. 이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경제학에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 극대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인데, 자,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효용 극대화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리적 인간이라고 할 때는 기업은 이윤 극대화, 개인은
교형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이에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늘 이게 이제 기본 가정입니다. 이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 지름신이 강림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한번 질러놓고는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합리적인 인간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인간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 2번 문제는 이거는 뭐 또 저기 3번 지문이나 뭐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있어. 3번에 뭐 종합식 접근방법 이런 표현도 있죠. 다른 이제 표현들은 안 어려운데 3번에 종합식 접근방법 요 말을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종합식 접근이라는 말은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요 한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중점식 접근 요런 단어도 있고요. 분산식 접근 이런 게 있어요. 요거 다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접근 방법이다. 연구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방법이고요. 요거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죠. 예를 들어 사법학도 있고 공법학도 있고 사법 공법 하잖아 우리. 또 뭐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이 있죠. 그러니까 학제적 접근이라 하잖아요. 또 뭐도 있고요. 건축학, 토목학 이 다양한 학문에서 이 부동산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경영학 중에서 입장에서 부동산을 연구하고 경제학 입장에서 연구하고 이 각각의 학문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학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건축 이런 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갖죠. 건축 토목 각각의 학문들이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학이라고 하고 하기는 어렵죠. 자, 근데 이제 중점식 접근 방법은 비슷한 영역들끼리 이렇게 묶어요. 비슷한 영역들끼리. 그러니까 요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측면 중점적으로 보고 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측면만 따로 떼놓고 보는 것을 중점식이라 그래요. 그럼 종합식은 뭐겠어요? 이걸 전부 다 보는 게 종합식이겠죠. 그렇게 이제 연구하는 방법인데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종합식 접근 방법에 의해서 독립된 학문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5번 지문이 있긴 한데 5번 지문은 이게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정답 지문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그 이제 안전성의 원칙 하는 게 있고 안전성의 원칙. 자, 이거는 뭐 또 능률성의 원칙 이런 것도 있거든요.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능률성의 원칙은 뭔가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최소 투입의 최대 효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성의 원칙은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능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을 또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최유효이용이라는 게 뭐예요? 효율과 관련되잖아요. 이건 상충하는 거예요.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 이런 건 참고로만 듣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에는 꼭 우리가 이거를 이 앞쪽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뒤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뒤쪽으로 분류해도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는데 기억해 보시면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맞죠? 그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거 이제 도덕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거는 도덕 문제, 도덕 문제. 당연히 모두에게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시험 치고 나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기억이 맞잖아요. 기억이 맞으면 확실하면은 1번, 2번 중에 바로 찾아야 되죠. 자, 근데 니은이 틀렸잖아요. 그럼 디귿 볼 일도 없죠. 지금 이게 1번이 정답이 아니면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리얼과 미음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리얼이 뭐가 틀렸는가 하면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어야 된다. 자, 이게요.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강조되어야 돼. 모두 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과학성이에요. 과학성은 이론 탐구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무언가를 밝혀야 되잖아요. 지금 현상이 어떠하다.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론을 밝힌 후에 거기에다가 요거를 실무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과학성이라 하고 요걸 기술성이라 그래. 현실에 적용하는 거를. 이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두 함께 강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 아니고는 이제 부동산 특성이 나오잖아요. 예, 부동성이고요. 자, 4번은 이거는 뭐 무시해도 관계 없는데 다만 그 읽어 보면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왜 우리 그 금융이라고 할 때 이게 부동산 금융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의 금융, 은행의 돈 뭐 저 맡기고 다 금융이잖아요. 근데 예, 부동산업에 금융업을 넣는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예, 넘어가십시오. 이런 거 나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찍을 때도 찍기 전에 상식적인 수준으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고 나머지 두 개 중에 찍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예, 그만큼 적중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개념이 나옵니다. 부동산 개념 하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요? 법경기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내용이 좀 많은 게 이게 법적 개념이죠.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해서 정착물을 다시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 해서 독립 정착물에 몇 개 좀 기억하시라 그랬었죠. 건물, 예,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뭐 임목을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고요. 예, 종속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이 아닌 정착물은 전부 다 예, 종속 정착물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가시계 수목이라든가 판잣집,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아예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예, 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광의 부동산은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다는 거고요. 준 부동산. 나머지는 이제 여기는 뭐 몇 개 단어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5번을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경제적 개념 나오네요. 경제적 개념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자본, 자산 이런 성격을 지니죠.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죠.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잖아요. 키워드가 공시 방법이 이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법 경기할 때 요거는 이제 유형 측면이고 요거는 무형 측면이지 않습니까? 맞고요. 다 맞다는 얘긴데요. 마지막이 틀렸죠. 토지는 생산재이면서도 소비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제적 개념에서 이제 질문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6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수업 시간에도 풀어봤던 거죠. 7번을 보십시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자 여기 이제 복합 부동산이 아니고 복합 개념 부동산이죠. 이거 자칫 썩으면 안 되죠. 복합 개념 부동산 하는 거하고 복합 부동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복합 부동산 할 때는 뭐고 이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하는 얘기죠. 근데 복합 개념 할 때는 법경기가 나와야 되죠. 예, 종합 개념 종합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경기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맞고 민법상 부동산 토지 그 정착물 자 이건 뭐 5번의 2번 지문에도 나왔죠. 그다음에 3번의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이거는
경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니까 틀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정도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이 키워드죠. 준부동산 하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예,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되는 특정 동산 등을, 특정의 동산 등을 이렇게 하죠. 뭐 자동차나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동산이지만 공장, 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집합물이 되는 거고요. 업권 뭐 이런 것들은 무형의 권리가 준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자,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8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9번부터가 이제 부동산 분류지 않습니까? 지금 9, 10, 11, 12, 13, 14. 지금 이렇게 15번까지 예, 부동산 분류가 나가고요. 다음에 16번, 17번, 18번은 중요도가 조금 낮아요. 예, 그 앞부분만 다 풀어도 사실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예, 일단 16, 17, 18번은 중요도 낮으니까 따로 그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그 앞부분 위주로 이렇게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 앞에 이제 9번부터 보시면은 이제 토지 분류해서 뭐 대택부, 필지 획지, 나지권 부지, 후보지 이행지. 예, 특히 후보지 이행지나 이렇게 필지 획지 법지, 예, 나지금 부지 이런 것들이 더 자주 나오거든요. 예, 지금 요 9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하는데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 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니한 토지, 깨끗한 토지죠. 이게 나지죠, 나지.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이 있는 거고 이미. 다음에 주상공이 다 나오고 있죠. 주상공이 다 나오면은 이거 뭐예요? 택지죠, 택지. 예,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 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고, 그 밑에는 용도 지역 내에서 하고 있죠. 이러면 이제 이행지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뭐 그 뜻만 대체로 물었기 때문에. 자, 넘어가시면은 10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자, 이거 나지가 아니고 뭐예요? 예, 공지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벌써 답은 4번, 5번 중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자, 맞으면은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이 되어버렸죠. 예. 다음에 읽어보면은 이제 디귿.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하고요. 다음에 필지는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 등록단이다. 예, 필지는 등록단이, 등기 또는 등록단. 획지는, 이거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부동산 활동의 단위 이렇게 하죠. 획지. 네, 그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렇게 하면 이게 후보지가 아니고 획지잖아요. 후보지는 이제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 니긋, 리얼이고요. 다음에 이제 건부지, 나지는 수업 시간에도 풀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점검 체크하고 12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죠. 건물이 있는 땅으로서 건부 감가나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부 증가는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뭐 그런 정도 일단 체크하고요. 다음에 그 12번으로 가시면은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은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시계하는 토지. 정상적으로 시계하는 토지는 이거는 휴안지죠. 그래서 틀렸죠. 근데 이 지금 문제를 보시면 10번도 박스고 12번도 박스잖아요. 박스형 문제라도 10번과 12번은 상황이 다르죠. 12번은 몇 개인가를 골라내는 문제는 일단 읽더라도 두 번 읽으면 안 되니까 각오를 하고 읽어야 돼요. 읽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패스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세모가 딱 하나 나오는 순간 이거는 찍어야 돼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모가 하나 나오는 순간, 예를 들어 이제 공지는 지렇게 이거 전 x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x, 두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다. 이건 맞고. 자, 이렇게 이제 측 가다가 예를 들어 디귿의 세모다 그잖아요. 그럼 벌써 리을하고 미음을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옳은 것을 이제 모두 몇 개인가 하니까 두 개 아니면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읽지 말고 이걸 두 번 세 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권유하거든요. 이렇게 출제 지침에 몇 개인가 문제는 될 수 있으면은 좀 문제 내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제 세 개를 맞추긴 맞췄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 개를 맞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 개를 맞췄어요. 그래도 어차피 세 개잖아요. 변별력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내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출제하는 치킨헤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이게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24회잖아요. 17회 때 나오고 난 후에 처음으로 24회 때 나온 거예요. 17회 때 나오고 계속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자, 아무튼 그걸 각오하고 읽으라 이 말이에요. 각오하고. 첫 번째 기억은 X고 니은 O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획지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 등기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게 필지잖아요. X. 그 다음에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특지지역, 상호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거는 맞죠? 예, 후보지. 이게 용도적 상호간이라는 의미잖아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맞고요. 그 다음에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이거 맞죠? 경사진 토지. 그러면은 세 개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이나 14번은 그 질문을 읽으면서 키워드가 뭔지를 보면 되죠. 13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이 여기 키워드죠. 등기나 등록단이 뭐예요? 필지. 14번도 읽으면서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물과 관련되는 거 뭐예요? 물의 침식 작용, 허락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15번은 이 지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전답 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여기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28개 지목을 안다면은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2차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이 출제되겠나 하고 스스로 함정을 파고 다른 걸 찍어서 틀린 사람이 있어요. 사찰 용지 이렇게 하죠. 종교 용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근데 이분이 요거 한계 때문에 2차까지 안 됐어요. 2차는 통과됐는데 요걸 한계 해가지고 한계 모자라서 1차가 안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은퇴한 분이었어요. 군인으로 은퇴한 분이었는데 공무원으로 은퇴한 분하고 두 분이서 늘 단짝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공무원으로 은퇴한 분은 합격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이 한 6개월 정도 된대요. 6개월 동안 그 이제 단짝이었으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이거 얘기한대요. 만나기만 하면. 그 6개월 동안. 근데 이제 결국은 이등에 합격은 했어요. 이등에 합격은 했는데 그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쉬운 문제도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것도 출제가 되냐 이럴 정도로 쉬운 것도 나오니까 너무 스스로 함정 파지 말고 공부하시라고요. 다음에 자 이제 16번의 경우에는 자 우리 수준에서는 사실 이거 너무 심해요. 이거 이 신청들은 이거 공법 문제거든 이게. 그죠? 예를 들어서 1번 3번 정도는 알아두세요. 16번은 1번 3번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자 근데 2번이나 5번은 이건 공법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공법이잖아요.
건축법령상 용도별 뭐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유락시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5번도 마찬가지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거 공용시설을 보하고 공공의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공용시설 보호지구요. 공용시설. 그 공용 키워드가 그 안에 있죠. 공용시설을 보호한다 하니까 공용시설 보호지구. 자,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개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제 시행령까지 보고 봐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신청을 냈거든요. 이거하고 4개를 총 4개를 공법, 완전히 공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이런 게 나오니까 예, 이 신청을 4개를 올렸는데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대신 멀쩡한 문제를 받아줬어요. 한 문제. 아무 이상이 없는 문제. 계산 문제를. 예, 그걸 이 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는 계산 문제를 받아줬겠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행인 것은 작년에 시험 합격률이 엄청 높았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네 문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런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는 것이 반 이상 나온다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문제지를 받으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평소에 수업했던 내용에 따라 어 이거 답이네 하는 게 이거 이렇게 체크하는 게 몇 개인지를 보거든요. 예, 그게 20개면 어려운 거고요. 24개면 쉬운 거예요. 22개는 보통인데 작년에 21개는 그렇게 나왔어요. 어려워도. 근데 그거는 1차만 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거거든요. 2차를 같이 한 사람들한테는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차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이 기본적으로 21개에다가 이런 거 쉬운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개 맞는 데는 별로 지장 없는 거죠. 한눈에 봐도 정답으로 보이는 게 21개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한 사람들은 24개 맞추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21개는 계산 문제도 뺀 겁니다. 계산 문제도 빼고 이런 예외적인 문제 뺐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 문제 조금 더 하면은 쉬운 계산 문제 같은 거 하면은 24개 맞추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 3번 위주로 좀 보십시오. 1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인공적인 수로 이건 뭐냐 조그만 거죠. 이거는 유지가 아니고 국어입니다. 국어 도랑 같은 거 도랑. 예,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택농임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은 후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이런 정도로 하십시오. 예, 넘어가시고요. 예, 그렇게 뭐 신경 쓰질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예, 그다음에 17번, 18번도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예, 이거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나중에 또 예, 그 기본 시간에도 한번 더 말씀 드릴 기회가 있고요.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일단 오늘은 넘어갑니다. 예, 이거 17번, 18번은 넘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20번부터 예, 19번부터 20번, 21번, 22번, 27번까지가 부동산 특성 및 속성이죠. 자, 이 부동산 특성 및 속성에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중요도가 높은 것은 특성이라 그랬고요. 이거는 10분의 1이라 그랬죠. 10분의 1로서 뭐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요. 원래 출제되면 10년 만에 한번 출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특성이 더 많이 출제되는데 여기서도 부동성, 부증성, 그다음에 영속성 이 세 가지만 해도 상당히 많다 그랬죠. 영속성이요. 그리고 이 발생 현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지적이다, 지역 분석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기억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본서라든가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기출 문제는 웬만한 내용들이 그냥 거의 반복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제를 풀지 말고요. 뭐에 대해서 묻는지 그 횟수부터 한번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게요. 자, 19번의 1번 지문은 부동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2번도 부동성은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틀린 말이든 옳은 말이든 따지지 말고요. 그다음에 3번도 지리적 위치 고정 이렇게 하죠.
부동성이죠. 이걸 이제 A, B, C 이렇게 한다면 A에 대한 거는 부동성에 대한 거고 B에 대한 거는 부정성이면 4번은 B죠. B 부정성. 그다음에 5번은 개별성 D죠. 부부 연계 개별성.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십시오. 10번. 10번에 C는 이제 영속성 C죠. 그잖아요. 또 부동성 나왔죠. A. 부정성 B. 개별성 D. 그다음에 그 5번은 분할 또는 합병하죠. 그럼요, 이제 인접성과 용도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나왔죠, 이 밑에 거는. 이 위에 거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21번도 보십시오. 21번에 그 기억에 들어가는 게 국지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국지화 부동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니은에 들어가는 거는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 임대차 시장 이런 말 나오는 거는 용속성이 C잖아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이게 이제 용도 다양성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대체가 안 되는 거 개별성이잖아요. 여기 이제 D죠, D. 거의 대부분 이쪽 위쪽이 많잖아요, 위쪽. 그래서 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뒤에 넘어가는 것도 22번은 그 질문 자체가 부정성이고, 그죠? 23번은 그 항목이 이제 영속성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2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지역적 시장 맞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가 다르죠. 뭐 건폐율 같은 용적률을 그 범위 안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2번은 부동성에 대해서인데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 재생산이라는 것은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죠.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지리적 위치 고정으로 인해서 환경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 자, 이 외부효과 부동성에 대한 걸 손님이죠. 이거 부동성에서도 나올 수 있고 외부효과는 어디서도 나올 수 있다 했어요? 인접성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부증성으로 인해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지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맞죠?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시키기 어려우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시장 특성에서도 왜 우리 과장국수 비비자 했었잖아요. 비비비 했었잖아요.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BBB가 주로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BBB가 주로 개별성하고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 BBB가 주로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2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1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은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이죠. 자, A의 국지화, 지역 이런 거는 부동산 단골 손님이라 그랬고요. 아까 잠깐 봤지만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 이게 이제 영속성과 관련되는데 이게 이제 그 투자론에서 소유 이익은 뭐하고 관계가 있고요. 소유 이익은 맞죠? 자본 이득. 사용 이익은 소득 이득. 사용 이익은 소득 이득. 소유 이익은 자본 이득. 그런 게 이제 관련되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최유효 이용 성립 근거가 됩니다. 요거는 사실을 조심은 해야 돼요. 이게 용도 다양성에서 단골 손님이긴 한데 어디에서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부증성에서도 등장할 수 있어요. 최유효 이용은.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중에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떠할 수도 있어요. 희소하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최유효 이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두고요. 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관계, 대체가 안 되는 것은 개별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에 22번은 그 부정성에 대한 내용인데 곧 4번 지문은 좀 어려워요. 4번 지문은 좀 어렵습니다.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이런다 그랬죠.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렸었나, 이거 그 형성 요인, 발생 요인에서 형 이름, 동생 이름 한 거 있죠. 일찍에 효상요 했죠. 일찍에 효상요 해서 그 가치 발생 요인에 효상요가 있었잖아요. 그 가치 발생 요인에 효상유 할 때 효용성하고 물건이 효용성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가치를 발생시키고요. 유효수요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희소성이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희소성이 부증성과 관련해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이 부증성, 희소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요인에 근거된다.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지문은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을 때 그때 그때만 좀 들어두고 생각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이런 거는 반복해서 자주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다음에 그 3번 지문에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다 이렇게 했는데 부증성은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2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4번을 봐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토지의 부증성이네요. 자, 근데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획에서 대체 가능성을 얻게 한다. 대체가 안 되는 건 개별성이죠. 1번 틀렸고요. 다음에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라면 강화시키는 거죠. 틀렸고요.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부증성이죠.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들 해요. 요 지문을, 3번을. 자, 이게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개별 용도 관점에서 이 개별 용도 관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주거용이냐 또는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런 용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개별 용도, 이거 이 용도 증가 못 시키나요? 용도 증가시킬 수 있죠. 다른 용도를 가지고 농지를 이쪽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용도 증가시킬 수 있죠. 대신 다른 용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봤자 전체적인 양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증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양은 부증성이지만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은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무슨 성질 때문에?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서. 요거는 무슨 성질 때문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지만 용도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잖아요, 이게. 있는 양 다죠, 있는 양. 있는 양이 다예요. 근데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은 어떻다? 용도적 공급은 우상향한데 이게 가능하죠? 택지 또는 농지, 이러면 이제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지량을 늘린다거나 농지나 뭐 황무지를 조성해가지고 택지를 늘린다거나 이거는 가능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용도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영속성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 틀렸죠? 예, 이거는 부동성이니까. 자, 근데 5번을 보시면은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자, 이게 장기적인 배려에서의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일단 영속성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오, 이거 답이 없네. 지금 다 틀렸잖아요. 1번은 대체성, 2번은 뭐요? 아니, 답 보지 말고. 2번은 약화가 아니고 강화잖아요. 3번은 승하실 수 있잖아요. 4번은 부동성이잖아요. 5번은 영속성인데, 자, 근데 비가역성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비가역성의 의미. 한번 결정을 하면은 다시 되돌아오기가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자,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를 지을까 말까, 지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버리면 이 말이에요. 회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를 고려하면서 지으라니, 앞으로. 어렵죠? 예, 요거는 어려워요, 요거는. 근데 요렇게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되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확실한 것부터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역성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기적 배려는 그냥 영속성만 관련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이 비가역성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우리 부영계인 여기서는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안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비가역성이 뭔가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자 여기 옆에 건물들 막 올라가는데 빈터가 있는데요. 거기 빈터에 건물 안 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테니스장으로 많이 이용했어요. 그게 그렇게 이용한 이유가, 거기에 지금 당장 건물을 짓기에는 뭔가 그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임대도 잘 안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다 뭔가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나중에 철거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면 또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뭐 테니스 코트 이용하면은 바로 건물 지어 올리면 되니까. 그런 거를 중도적 이용이라 그래요. 중도적 이용. 예, 그게 바로 이 비가역성을 고려해서 예, 그렇게 놔두는 거죠, 일단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중도적 이용, 예, 중간에, 다른 용도를 이렇게 확정 짓기 전에, 예, 그는 뭘 고려하기 때문에요? 비가역성을 고려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영속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됐고요. 뭐, 2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26번을 보겠습니다. 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기억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 집약적 이용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증승의 단골 손님이잖아요. 기억 틀렸죠? 그다음에 니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영속성이죠. 감가상각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모가 안 된다 이 말이니까 영속성이고요. 이거는 맞죠? 그다음에 이게 맞으면은 기억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2번, 5번 중에 정답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2번, 5번 니은, 미음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디귿에서 결정이 날 수가 있죠. 자, 디귿의 임장활동, 이건 뭐예요? 부동성이죠. 그럼 디귿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임장활동, 지역적, 무슨 집약적 이런 표현들이 나왔던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재생산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알아놔도요, 그만큼 적중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일단 2번이고, 리얼은 뭐예요?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된다. 이건 뭐예요? 개별성이죠. 상품 간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개별성이고, 미음은 장기 배려, 가치 보존력 우수, 영속성이죠. 자, 그럼 됐고요. 다음에 27번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일단 이런 내용들은 이번 특강에서는 일단 놔두고요. 주된 흐름으로만 찾아 따라오십시오. 자, 좀 쉬고요. 30페이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